우리는 광야와 같은 삶을 살면서 위기가 닥쳤을 때 기도하게 됩니다. 이러할 때 기적적인 방법으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심을 느끼곤 합니다. 이러한 모든 위기가 그치고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살기 원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생각과는 반대로 거센 파도와 같은 위기는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 달려오곤 합니다. 기도를 통해 위기를 넘긴 다음에는 어떠한 시련과 고난이 와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해 넉넉히 승리할 것이라 자신하곤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위기가 닥쳤을 때 너무도 약한 자신으로 인해 좌절하는 모습을 보곤 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도 잘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도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던 모세는 여러 차례 하나님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는 바로의 권력을 무서워했습니다. 출애굽기 4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로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모습은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투영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힘든 위기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우리의 믿음은 성장해 나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느끼면 좋겠지만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은커녕 문제만 커질 때가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힘든 경우가 응답을 받는 경우보다 더 많은 것이 현실일 것입니다. 기적같은 응답을 받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낄 때 이때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렇게 고독할 때 당신은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이 물음에 대한 답이 말세를 사는 우리에게 중요하게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며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던 모세가 산에 올라갔으나 내려옴이 늦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눈에 보였던 지도자가 보이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불안한 마음이 싹트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신앙생활은 하지만 기도에 응답이 없거나 보이는 기적과 표적이 없을 때 눈에 보이는 물질, 돈을 의지하는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5절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라고 말한 것을 현대식으로 풀었으면 돈을 먼저 구했으니 내일은 교회에 가서 예배 드려라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불안감을 없애기 위해 사람들은 끊임없이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며 섬기고자 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현대를 사는 우리도 똑같은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거나 세상적 능력이 하나도 없어 무능력한 자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러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한때 사업에 성공해서 그 돈으로 헌금을 하고 선교를 하겠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그렇게 생각하나 그것은 틀린 생각입니다. 돈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이 있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돈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문제입니다. 돈과 전혀 상관없는 마음의 영역에서의 결단이고 결정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고 걱정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먹고 마시는 문제가 가장 급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 더 블레싱이라는 찬양의 가사를 통해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주의 임재 앞서가며 너의 뒤에서 너의 옆에서 너의 모든 밖과 속을 주가 너와 함께 하리. 아침에도 저녁에도 들어오고 나갈 때도 슬플 때도 기쁠 때도 주님 너를 위하시네. 주님 너를 위하시네. 주님 너를 위하시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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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이렇게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일을 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영적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함께 연결되어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길 원합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